아침에 제가 갑자기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처용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응? 응? 오! 갑자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왕의 길 함께할 김호상 박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만났고 이 편지에 처용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 느낌은 왔어요. 처용의 무덤이군요. 아, 이 무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신라 흥강왕의 무덤입니다. 헌강왕! 아, 예. 아,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처용과 헌강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흥강왕이 동해 용을 만나서 그 아들을 데려와서 신라의 관리로 이렇게 책임을 맡깁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악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문에 처용의 그림을 그리고 복을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저희가 떠날 여행길이 더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예, 오늘 주제가 왕의 길입니다. 그 첫 번째 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유, 네, 가시죠. 예, 이리 오너라, 예. 가시죠. 예. 네. 왕의 길을 오늘 저희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저는 네. 처음 데려온 이곳 어디죠? 이곳이 신라 왕들이 가장 오래 살았던 궁궐 월성입니다. 월성. 아, 월성. 모습이 반달 닮았다 해서 반월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왕이 거주한다 해서 재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반월성, 재성, 월성 이름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처용이 만나러 갈 때 이 흥강왕이 이 월성에서 출발해서 동해 바다 쪽으로 마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처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박사님. 네, 처용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성왕릉에서 보듯이 아마 서역인이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그 처용과에서 보듯이 그 역병 귀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익인의 으술인이다. 또 이러한 견해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흥강왕 당시에는 신라 그 말기의 상황이지만 이 흥강왕 때만큼은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흥강왕은 굉장히 신라에 있어서 마지막 뽑혔다.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야,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파이팅 넘치게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시죠. 가시죠. 고! 고. 이번에 떠나온 이곳은 또 어딘가요? 일단은 뭔가 무덤이 보이는데 이것도 왕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성왕의 왕릉입니다. 원성왕릉인 거네요. 예. 그러면 야, 근데 여기는 석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목구비나 눈의 모습이나 아니면 특수점이나 노트북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서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라비아 상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왕의 길을 오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했던 부분이 흥강왕이고 이렇게 처용이었습니다. 네. 처용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잘 이렇게 모릅니다만 아마 이렇게 서익인 상을 아마 처용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서익인 상을 왕릉 앞에다가 세워둘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의 힘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왕릉 앞에 이렇게 치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원래 보통 힘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 원성왕릉의 주변을 보시면은 부처님의 산치 탑처럼 이렇게 난간을 두르고 나머지 12지상을 생기고 이렇게 원형의 무덤을 아니 근데 박사님 오늘 저희가 왕의 길을 따라서 걷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흥강왕이랑 뭐 처용이랑 뭐 관련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성왕릉은 흥강왕 때 이 곡사를 옮겼던 곡사를 대숭복사로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옮겨간 숭복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있는 곳이 그 숭복사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언덕 위에 있는 뭐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가서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 리포터님이 네. 궁금해하던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니 저 숭복사 데려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곳이 숭복사입니다.
씨가 나선 것이 왕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흥강왕이 처용을 만나러 갈 때 이 길 네. 가운데 분명히 승복사에서 머물렀고 또 승복사에 대해서 어떤 확장이라든지 최춘영의 비를 씌우라든지 그런 흔적들, 왕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 저희 오늘 마지막 목적지가 또 더 궁금해져요, 박사님. 마지막 목적지는 동해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큰 관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나러 가는 마지막 관문! 예, 관문성? 네, 관문성 가시죠. 가시죠. 자, 여기가 그 관문성이네요, 관문성.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예. 신라의 만리장통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관문이라는 곳은 중요한 고통에 적의 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성을 관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문은 외적의 침뿐만 아니고 이 동해 지역이라든지 상인들이 교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서라벌의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흥강왕이 동해 바다에 처형을 만나러 갈 때는 이 관문을 꼭 이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야, 근데 말씀하시는 걸 대충 약간 유추를 조금 해보면 신라시대에 진짜 무역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렇죠. 처용이 나왔던 그 당시에는 신라가 이렇게 꺼져가지만 마지막 불꽃이 일어나던 흥건한 시대입니다. 귀족들이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이 사치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지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지는 않죠. 흥강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새롭게 등용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신라를 좀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 세력들은 향락에 너무 취해 있어서 신라의 폐망의 길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박사님과 함께 왕의 길을 걸어봤잖아요. 예. 헌강 왕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걸어봤더니 제가 몰랐던 경주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예. 너무 알찼어요. 그러니까 너무 패퇴해서 멸망했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네. 또 사실 되돌이켜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서랍을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화려했던 모습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2부에서 만나요.